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10만 개 가까이 늘어났다.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이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크게 늘었으며 제조업은 신기술 대체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623만 8,580개로 집계됐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21년 0.8%에서 2022년 1.0%로 소폭 높아진 뒤 1.6%로 상승폭을 키웠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5만 3천 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포함된 빵류, 과자류, 당류 소매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택배 물동량이 늘면서 운수업도 2만 5천 증가했다. 운수업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택배업,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포함한다. 협회 기타 서비스업은 2만 7천 개 늘었다. 동호회나 종친회 등 모임이 늘고 피부 미용업, 개인 간병 유사 서비스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은 5만 4천 개 줄어들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로 인해 1인 사업자 위주의 절삭가공 유사처리업, 주형 금형 제조업, 간판 광고물 제조업 등에서 사업체가 감소한 결과다. 한편 사업체의 대표자 연령대는 50대가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